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원자력 관련주 주목하셨는데요. 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과거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데 네. 조금 추세가 돌아서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럴 때일수록 더 네.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오늘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 중에 제 이목을 끌었던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정 KPS라는 그런 이제 대장주가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정말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꼭 그 중립선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전 글로벌 적인 어떤 그런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죠. 네, 네. 그런데 탄소 중립이 되려고 하면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에너지들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감당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에는 우리가 탈원전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실적도 너무나 안 좋았고 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한 우리가 또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 산업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시장에서 골라봤고요. 네. 지금 체코 원전 발전소 국채 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MOU 갱신 교환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발언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판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에너토크, 한전기술, 한전 KPS 시장 상승세 아주 좋은데요. 자, 최근 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네, 한 차례 반등은 조금 나왔죠.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3월 말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차례 큰 상승 시세가 나타났었던 상황에서 가격 조정과 이제 기술 조정을 한 번에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후에 오늘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는데 오늘 시장 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의 뭐 에너토크라든지 뭐 기타 한전 원전 기술 관련주들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 보성 파워텍도 있어요. 네. 이제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동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마어마한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가 네. 3월 말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는 지금 종목도 꽤 보이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욱 또 주목하셨습니까? 아직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네.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저는 거래량이 아직 많은 거는 아닌데 우진이라는 기업이 예, 보여지더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력 발전소용 또 산업용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주에 그 꼽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 3월 말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하고 15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탄력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격 전략 한번 살펴드리면 지금 4월 들어서서 3중 바닥을 다졌어요. 그 가격선이 한 5,000원 선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번 이 5,0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고 5,1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적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4,75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6,500원까지 1차 목표가 한번 제시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